다들 평소에 애프터케어 관리 다들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알로에 젤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 그렇죠. 네. 저는 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피부라서 순한 제품을 꼭 써야 되는데 순한 제품 중에서도 요즘은 쿨링 효과가 있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쿨링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고 합니다. 사실 애프터케어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저요. 어디? 두피요. 오! 이 두피가 자외선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속에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홈 셀프 애프터케어템을 제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란! 녹차가 네. 사실 피부 진정 효과에는 최고죠. 그렇죠. 두피뿐만이 아니라 녹차는 얼굴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녹차 티백을 차가운 물에 우려서 미스트 공병에 넣어서 수시로 뿌려줘도 좋다고 해요. 더울 때 두피에다 이렇게 뿌리다가 목마르다. 시원하다. 한 20번 눌러야 돼요. 이 냄새도 되게 좋고 쿨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샴푸 후에 마지막 헹굼을 녹차 우린물로 하면 두피 진정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이게 진짜 녹차 티백이 두피의 진정의 효자였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무스인가요, 무스? 허지는 탄산 부품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헤드 쿨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고 와. 근데 너무 시원해. 이게 너무 시원해. 탄산이 터지면서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케어, 쿨링, 마사지 이렇게 1석3조의 효과를 내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한. 지금 정신이 바짝. 이거 진짜 시원해요. 나도 해봐야지. 저 이거 예전에 야외 촬영할 때. 봤는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여름에 정말 좋겠는데요? 야외 촬영하실 때 이거 들고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시원하다. 저 아까까지만 좀 약간 졸려왔는데 갑자기 잠이 확 깨면서 두피가 딱 이게 뭔가 진정이 되니까 정신 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꿀템이네요, 꿀템. 효자 아이템입니다.